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기막히게 즐거운 인생. 이 표현보다 사람들끼리 격이 없이 쓰는 표현으로 아유 기똥차게 즐거운 인생으로 했으면 울림이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너무 엄숙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가벼운 표현을 쓰면 지적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난한 제목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주 기똥차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 절대 법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는 은퇴 전후에 지음한 중장년들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막히게, 아니 기똥차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절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칙을 따라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산 경험자니까 믿고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막히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절대 법칙. 첫 번째, 내 욕망과 감정에 솔직해지자. 내 욕망과 감정에 솔직해지자는 말을 달리 바꿔서 표현하자면 한 번뿐인 인생,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아보자, 마음껏 살아보자, 뭐 이거겠습니다. 그렇다고 욜로를 외치며 외제차 명품백을 사고 뭐 돈을 물같이 써버리자 뭐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사람들이 나이 들어 가장 허망해질 때는 뭐 하나 이룬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라 이룬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합니다. 기껏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들어 되돌아보니 모두 남을 위한 것뿐이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그렇죠. 이런 기분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기분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무엇에 열정이 있는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를 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휘둘렸고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자각이자 행동의 지표가 바로 내 욕망과 감정에 충실하자는 말이겠습니다. 기똥차게, 기막히게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기막히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절대 법칙 두 번째,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아니 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고 슬슬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유 없이 남 앞에서 주눅들고 쪼그라드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왜 그때는 그렇게 위축돼서 할 말도 못하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그랬지? 참 아쉽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뭔가를 기대하거나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아닌데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숨기고 있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위축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좋은 회사를 다녔든 그렇지 못한 회사를 다녔든 어차피 하루 세 끼 먹는 것은 똑같고 생로병사를 겪는 것도 다름이 없습니다. 뭐 가끔 잘나가는 인생을 보면 부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까지는 없죠. 괜히 속된 것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굳은 표정 풀고 살아가시자고요. 뭐 따지고 보면 지난해나 다 똑같지 뭘 그럽니까? 기막히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절대 법칙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 남자분들이 많이 간지럽다 하실 텐데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아무리 보석 같은 귀한 사랑이 있다 한들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세월 지나면 알아주겠지. 그렇게 하지만 마시고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자랑스럽다, 믿는다. 그런 말을 마음속에서 꺼내서 표현해야 비로소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땐 그랬지 않습니까? 말해서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전달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말해서 상대에게 전달되면
관계가 전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질 게 분명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아직도 이 말 믿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딱 한 번 석가 모니에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어느 날 석가가 영치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연꽃 한송이를 집어들고 빙글빙글 돌렸다 그러죠. 앞에 앉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오직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알아차리고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영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귀신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마음을 전하세요. 그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막히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막히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절대 법칙 네 번째,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인생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모두 내 할 탓입니다.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나이 50, 60을 먹어서까지 부모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나라면 가엽고 치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요. 어느 누구는 돈 많은 부모 만나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고 또 누구는 사랑이 많은 부모를 만나 사랑 듬뿍듬뿍 받아가며 잘 컸습니다. 세상 불공평하죠, 그쵸? 하지만 그게 또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 다 날려먹기 일쑤고 부모가 베푼 사랑도 헛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아픔과 노력이 또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해요. 그런 측면에서 헤아려 본다면 세상이 영 불공평하게만 굴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모 탓하고 남 탓만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다부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께서 아내가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해서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남기셨는데 글쎄요. 실상은 그 반대를 뚫고서라도 해야 할 만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내 반대와 가족들의 반대는 그저 변명이고 구실이죠. 기막히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절대 법칙 다섯 번째, 마지막, 쓸데없는 걱정을 잊고 살지 말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벳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겼던 뭐 마치 간장공장, 공장장 뭐 이런 말장난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걱정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들을 걱정해서 없어진다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하고 있는 걱정들이 너무 완벽해지기 위해서라든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이 잡아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표나 기준이 높아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산다고들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그 불안함에 괴로워만 하지 말고 대신 그 시간에 걱정거리의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한 일을 해보라는 글이나 책이 많은데 해보시면 알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걱정이 생각만큼 많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필요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생각만큼 기대만큼 걱정이 확 줄어들지 않는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괜한 걱정과 밑도 끝도 없는 불안은 습관이거든요.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피곤하게 사는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기막히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절대 법칙을 말씀드렸지만 이 다섯 개의 법칙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행복도 불행도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막히게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욕망과 감정에 솔직해야 하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기막히게, 아니 기똥차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